안녕하세요. 컴스리존입니다. 고객분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되셨다고, 저희한테 컴퓨터 포맷을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 가서 이제 내부를 잠깐 확인한 다음에, 바로 포맷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시죠? 요즘에는 다 USB로 작업한다는 거. 바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해도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상 윈도우로 먼저 부팅을 하게 되는데요. 무턱대고 바로 윈도우를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요. 현재 사진에서는 이제 256GB를 쓰고 있다는 건 나오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진행했던 거는 120GB예요. 이제 사진만 참고용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제가 현장을 자주 안 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사진이 안 나와요. 기사분들도 바빠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시간이 지금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좀 개선이 되면 이제 실사진을 저희들이 올리도록 할게요. 이 점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읽기 쓰기 속도는 다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 하드웨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컴퓨터 포맷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 7이 지금 사용하시는 데도 낫대요. 그래서 사양은 좋은데 윈도우 7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상태라 기존 그대로 윈도우 7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드라이버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사양은 이제 i5 인텔 4세대 모델이에요. 그다음에 메모리도 16기가나 돼요. 그래픽 카드도 지금 1050이죠? 지퍼스. 이 정도면 윈도우 10으로도 굉장히 빠를 건데 아마도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 같으면은 무조건 윈도우 10을 설치하겠죠. 속도나 모든 면에서 우월하니까요. 드라이버를 빠짐없이 다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컴퓨터는 더군다나 윈도우 7은 드라이버 설치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밑에가 이제 사운드 드라이버거든요. 근데 이 사운드 드라이버를 대부분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꼭 해줘야 되고, 목록을 펼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게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혹시라도 뭔가 작업을 하든가, 뭐, 게임을 하시든가,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 이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데요. 저부터도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반 사무실에 가더라도, 좀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개에서 4개까지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셨고, 듀얼도 쓰기에는 윈도우 10이 나아요. 근데 이제 윈도우 7도 윈도우 10처럼 사용할 수는 있어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는데 작업 표시지를 공유도 가능하고 각각 이렇게 열리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우선은 간단한 세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뭐 바이러스는 100% 해결이 된 거고요. 대신 이제 속도도 더 빨라지죠. 포맷 자체만으로도 속도는 개선이 되니까요. 현장에서 바로 다 진행을 해드렸어요.